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육아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의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약 7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온 의원은 오늘 캠핑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캠핑과 카라반, 트레일러,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기준 가평시에는 2,912개의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 38%에 해당하는 1,111대가 공판 1동에서 8동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공판 2 신도시인데 단독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되어 있고 LH에서 분양은 되었지만 건축은 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유장소만 있으면 캠핑카와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주변에 쓰레기 투척으로 환경과 도시 미관은 더욱 제외되고 특히 청소년들의 활성 장소로 악용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동탄이 신도시는 약 90%가 조성되어 약 25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되고 입주율이 100%가 되었을 때 현재 불법 주차 중인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캠핑카 카라반 불법 주차를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전용 유료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도심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와 시민들의 주차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공용 주차장을 신도시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부지를 확보하여 유료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예산 문제, 부지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탄 2 신도시 조성에 편입되지 않는 전적 부지를 적극 확보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주차장 조성비 및 관리비 정도의 최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이 결정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주차장, 변전소 등 기피시설을 예로 볼 때 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님 그리고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의 관료 활력화가 만들어졌듯이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캠핑 인구를 위한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캠핑과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캠핑카 유주차장 건립을 극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발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